여기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단양군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을 갈라지는 여기 경계석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한번 남한강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제 발밑에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나물, 요즘에 그걸 뭐지? 그쓴 나물 있잖아요. 그 이름 뭐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꼬들빼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강물이 세차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름이면은 여기서 래프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쪽 영월부터 시작해서 이쪽 충북 단양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 따라 래프팅을 하러들 많이들 오는데, 이쪽은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 영월군이고요. 이쪽은 충북 단양군입니다. 경계석도 보이시죠? 제가 그 중간 시점에 서 있는데요. 소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지요?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뭐 혹시라도 이쪽으로 여행 오시는 분 있으면, 운전하시다 힘드시면 잠시 여기 주차장, 여기도 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저희가 차 세운 데 있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잠시 쉼 하시면서 이 남한강 흐르는 강물도 받아보면서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은 물이 되게 잔잔해요. 오늘은 하늘이 너무 맑아서 강물이 하늘인지 하늘이 강물인지 구분이 잘안될 정도로 강물도 새파랗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수석인들이 좋아하는 돌장강이 저렇게 있고요. 지금 이길 따라 쭉 내려가면은 단양군 그 북벽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요즘에 이제 좀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물이, 그 강물 수위가 여기 아래까지, 지금 저 나무 있는 데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험하기도 하긴 한데, 래프팅 장소로는 여기가 최적인 것 같아요. 저기 인제 뭐 내린천이나 산탄강 같은 데는 되게 막 위험하잖아. 지금 물살이 세서 거기는 좀 고난이도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가족끼리 와서 래프팅 하기도 좋은 장소입니다. 뭐꼭 래프팅철 아니어도 이렇게 가을 단풍철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아직은 단풍이 덜 들었어요. 이제 조금씩 저 산에 보면 이게 붉어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지요. 이 보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공기 마시고 나니까. 자, 물소리 들으시면서 한번 멍 때려볼까요? 흐르는 물소리는 힘차죠, 엄청? 자, 좀더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았고요. 오늘은 진짜 하늘이 너무 푸르요. 그 송창식의 그 푸르른 날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랄랄랄랄랄랄라. 자, 너무 아름답지요? 진짜 요즘은 어디론가 막 이렇게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날인데요. 날씨가 아주 사람의 마음을 남자든 여자든 그
집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날씨예요. 와, 짜잔. 오, 지금 강여울 따라 지금 버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나면은요, 요 갓동 마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삿갓 있죠? 김삿갓. 그 유명한 김삿갓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즉, 삿갓 어른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요, 저 김삿갓 그림은 영월 김삿갓님이 잘 그리시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와, 오, 저기 지금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오, 누가 지금 나룻배를 탄것 같은, 아, 배인가? 맞나? 사람 맞죠? 에휴, 배가 지금 하나 뜨고 떠 있어요. 와, 지금 좀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삿갓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허허허허. 남한강이 시작되는 여기가 각동마을입니다. 오늘은 너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강변을 지금 바람도 적당히 불고 지금 시원한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지금 여행철이라 여기 관광버스도 여기 지금 단양 가는 길목으로 지금 많이 지나가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오토바이, 요즘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들 다녀요. 오토바이 타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다음에 자전거 타러 저기 하이킹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지방도나 이런 그 작은 군도 같은 데 많이 다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버스, 저기 차들도 지금 많이 지금 강변 따라서 지금 저쪽, 단양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와, 멀리 보이는 저 효리 희미한 산들조차 오늘따라는 아름답게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지금 강가로 지금 차가, 승용차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각동 나루, 저기, 괴목나루라고 하는데요. 그 강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이게 물이 깊어서 못 넘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자동차를 그 실어서 올수 있는 그 도선이 있었어요. 도선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 여름, 올 여름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장마비에 이게 떠내려가고 지금 없어서 지금 저 차들이 이쪽 건너로 건너고 있는데요. 이쪽 건너에 보면은 차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모퉁이라 잘안 보이는데 차가 한세 대가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차 주인들은 아마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겨울까지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겨울에도 그나마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 강물이 꽁꽁 얼어야지만 그 차들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참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도선을 다시 놓지 않는 이상 여기 안에 들어있는 차들은 지금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조그만 그 배를 이렇게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 가기는 무리겠죠? 자, 오늘도 이제 여기 남한강변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 힐링하게끔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